자, 봐봐. 내가 이제 야, 과연 있잖아. 내가 아까 처음에 결벽증을 버리라 그랬잖아. 공시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기출 문제집은 다 3천 문제 그래. 우리 공시 기출이 언제부터 공개가 됐냐면 2007년부터 공개가 됐거든. 국가직 지방직만 공개가 되고 그 뒤로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어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시험이 다 공개가 돼.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사를 야, 난 통계 왕이야. 맨날 그 통계 뽑고 그래. 몇 문제냐면 2800 문제 정도가 있어. 지난 13년 동안 공개된 기출 문제가. 근데 그 2800 문제 그 야, 나도 2800 문제 다른 선생들처럼 거기다 때려 넣고 그다음 해설 조금 붙여 갖고 그럼 뻔할 뻔짜로 기출 문제 좀 한 1500페이지 될 텐데. 와 씨발 돈도 한 4만 5천 원 받고 좋네. 내가 왜 내가 바보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야? 기출 문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. 그다음에 한국사 다 같은 문제가 아니야. 모든 과목 다 경향성이 있어. 자, 너희들 2007년, 2008년, 2009년 문제는 있잖아. 푸는 게 더 해로워. 경향성이 지금하고 완전 다르고 진짜 그야말로 놀랍고 신비한 문제들이야. 정말 도움 안 돼.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고. 기출은 최근 나는 3년, 4년 동안 기출 문제만 풀면 된다는 주의야.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. 그러면 나 이제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5개년 하는 거야. 난 솔직히 3년만 풀어도 된다는 주의야. 봐봐. 우리 기출문제집이 우리 9급 기출문제집, 7급 기출문제, 우리 9급 기출문제집이 이제 1년에 한 2만 권 정도가 나가. 근데 우리 9급 기출문제집 말고 기출엄선 600제라고 하는 게 있어. 그거 잘 안 나가거든? 근데 한 2월 달부터 그게 미친 듯이 나가. 왜? 애들 처음에는 뭐 아씨 제일 유명한 기출문제집 또는 뭐 저 다 때려박은 거 뭐 사각 풀거든. 절대 저거 다 못 풀거든. 풀어도 아무리 너네들이 머리가 샤프해도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2800문제 저거 옛날엔 진짜 놀랍고 신비한 문제 진짜 절대 안 나올 놀랍고 신비한 문제 투성인데 그 풀리겠어? 그거 못 풀고 푼 데보다 못 푼 데가 더 많아. 그리고 이제 떡 한 2월 달 정도 되면 학원 모의고사 같은 데 쳐보면 자기가 처참하게 발리지. 이제 그럼 막 검색질 하지. 와 씨발 어떻게 해야 되냐. 야 그럼 다들 뭐 합격생들이야. 고종은 기출엄선 400제라고 있는데 그 400문제라도 영훈이씩 좀 풀면 된다. 그때 가서 사는 거야. 야 그러면 기출엄선 400제, 기출엄선 600제 이거 풀고도 95점 만점 받는 애들 뭐야? 기출문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.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있지. 지난 5년 동안 9급, 7급 경찰 기출문제 다 했으니까 1440문제가 되더라고. 근데 내가 240문제를 날려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어. 뭘 날렸을까? 7급이나 경강 기출문제 중에 소위 만점방지용이 진짜 놀랍고 신비야. 절대 안 나올 9급엔 절대 안 나올 거야. 이제 7급에 없어졌잖아. 아니, 7급 시험이 이제 한국사 없어졌잖아. 9급 경찰, 소방, 법원 여기만 한국사잖아. 절대 안 나올 건 놀랍고 신비한 문제 내가 한 20문제 정도로 가지를 쳤어. 버렸어 그거.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. 아, 정말 자존심상.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중학생들도 아니고 이건 내가 도저히 자존심상 이걸 내 이름 붙는 기출문제집에 못 올리겠다 싶은 걸 내가 한 100문제를 뺐어. 그리고 나머지 100문제를 어디서 뺐겠니? 나도 이번 놀랬어. 동학농민운동이 소주제를 한국사 소주가 180개가 있거든. 대동법이 13문제네. 대동법이 13문제야. 균역법이 한 문제인데. 어? 이가 9문제네? 신채원은 13문제네? 지난 5년 동안만. 그래서 내가 원칙을 정했지. 8번까지만 반복하자. 8번까지만 반복하자. 그래서 이제 8번을 넘어가는 소주제인데 야 신채원인데 13문제라니까? 그래서 내가 5문제 눈 찔끔 가고 제일 쉬운 문제 위주로 버렸어.
그래서 출력하고 그래, 1200 문제야. 그리고 만점 방정용 문제 20문제 저 뒤에다 저 뒤에 부록으로 처박아 놨어. 난 이것도 솔직히 많다고 봐. 이것도 많다고 봐. 기출 문제집 하나만 봐도 있잖아요. 그 강사의 수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야. 난 저게 내 수험 철학이야. 솔직히 그러고 나 내가 염두에 둔 거는 뭐냐? 어차피 내년 2월달, 내년 3월달 되면 또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한 애들이 수만 명이 뛰쳐나오거든. 그때 갖고 400제 만들라고. 아우 뭐 하든 저기 매년마다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. 답변 되셨어요?